전국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산학협력과 정보교류, 기업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제6회 전국 농공단지 도약의 날이 전북에서 개최됐습니다. 제6회 전국 농공단지 도약의 날은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부안군수, 부안군의회 의장, 전국에 입주한 농공단지 기업 대표 등 유관기관 관계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일꾼 한 명 더 채용하기 선포식을 통해 정부 일자리 정책에 동참하고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입주기업과 함께 노력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농공단지의 힘찬 도약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농공단지 연합회는 지역경제 활동의 선도자로서 공동의 현황과 애로를 수렴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이 지방자치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농공단지 우수 기업에 대한 유공자 시상과 농공단지 입지 기업 제품을 전시 홍보하고 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농공단지 내 알뜰장터도 운영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약의 날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 간 성공 사례 전파, 농공단지 생산품 홍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결의 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경제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그 중소기업이 사는 것은 지방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전국 제6회 농공단지 협의회 워크샵을 부안에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불의 만복, 부안에 오셨으니까 참여하신 모든 기업들에게 재물의 복이 가득하길 6만 군민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KLN 홍재희입니다.